오늘은 리바이브 저자들이 작성한 노커스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화된 장부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기존에 있던 은행과 같은 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대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은 스루풋이 작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블록체인 확장성을 위한 솔루션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터네티브 하베 알고리즘들이라거나 아니면 샤딩, 페이먼트 채널 등의 기술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노커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오프체인 페이먼트 허브 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노커스트는 이제 논 커스토디얼,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관리자 커스토디안이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트랜잭션 스루풋을 낼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노커스트는 하나의 페이먼트 허브 위에서 노커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끼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커스트에 할당한 보증금, 펀드 같은 경우 노커스트에 속해 있는 모든 참여자들끼리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노커스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중에서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페이먼트 채널은 우선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생성을 할수 있고, 이 페이먼트 채널은 프라이빗한 두 당사자 사이의 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먼트 채널 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과 전혀 통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페이먼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채널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참가자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또 페이먼트 채널 생성할 필요 없이 페이먼트 네트워크 안에 서로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페이먼트 채널을 활용을 하여 결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먼트 채널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두 당사자의 페이먼트 채널은 데포짓을 먼저 블록체인에 올려야 생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채널이 종료되기 전에는 그 데포짓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다음에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블록체인에 데포짓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온체인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온체인 트랜잭션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앨리스와 데이브 사이에 간접적으로 채널이 밥과 캐럴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앨리스가 데이브에게 이 채널들을 이용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밥과 캐럴에게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먼트 채널 기술은 온체인 모니터링을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라는 페이먼트 채널 허브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노커스트라는 페이먼트 채널, 페이먼트 허브는 non-custodial 합니다. 관리자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과 같은 그런 관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 노커스트라는 인스턴스, 여기에 여러 참가자들이 가입을 해서 그 가입된 참가자들끼리 옵체인 트랜지션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노커스트 인스턴스는 블록체인 위에서 동작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또 주고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참가자들끼리 옵체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체인은 신뢰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것으로서 페이먼트 채널을 통해서 옵체인으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듯이 노커스트 인스턴스, 노커스트 페이먼트 허브도 블록체인을 필요로 합니다. 블록체인에는 기존에 아시던 것 같이 여러 계정들에 대한 정보, 전체적인 정보, 글로벌 뷰, 그리고 그각 계정에 할당되어 있는 밸런스, 각 계정이 발생시킨 트랜잭션, 그리고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있는 변수라던가 이런 바이너리라던가 이런 엑스트라 그런 관련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는 에라라는 단어를 블록 생성 평균 시간으로 블록 생성의 평균 시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에러라고 하면은 블록을 하나 생성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커스트 인스턴스는 두 가지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V,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근데 이 컨트랙트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과 같이 튜링 완전한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작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O는 오퍼레이터 서버입니다. 이 오퍼레이터 서버는 일단 추상적으로 인터넷을 활용이 가능한 서버, 하나의 서버라고, 일반적인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커스트 인스턴스 안에 오퍼레이터 서버가 있고, 오퍼레이터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노커스트 인스턴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클라이언트들끼리 이제 서로 오프체인 메시지를 주고받아가지고 이 인스턴스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들끼리 오프체인 거래를 수행을 할수 있게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들은 당연히 자기를 또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한 프라이빗 키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서버도 개인 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를 들어 서버에 권한이 필요한 특정한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프라이빗 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체인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컨트랙트 V가 있고, 오퍼레이터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이 주고받은 오프체인 거래를 지속적으로 컨트랙트에 반영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오프체인 메시지로 주고받은 거를 즉각 위드로 할수 있도록 오프체인 레저 스테이트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밋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필요한 경우 통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인터랙트 위드 V라 되어 있고, 또 블록체인에 있는 자신의 온체인 월렛을 컨트롤 하기 합니다. 이게 노커스트가 동작하는 가장 간략하게 나타나는 오버뷰입니다. 우선은 밥이 이 오퍼레이터 서버, 그러니까 노커스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온체인 월렛에 자기 들어있는 계정에 들어있는 코인 중에 1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 V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넣고 나서 밥이 앨리스에게 0.1 이더를 주고 싶으면 차용 증서에 서명을 앨리스에게 0.1 이더를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차용 증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서명된 차용 증서를 오퍼레이터 서버로 보냅니다. 오퍼레이터 서버는 이걸 받으면은 앨리스에게
밥이 너에게 이제 0.12달러를 지불할 거라는 그 채용 중서에 채용 중서 내용을 보내고 앨리스로부터 그 채용 중서에 대한 리시브를 받기를 위해 대기합니다. 앨리스는 그 채용 중서에 리시브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오퍼레이터 서버로 그 내용을 보냅니다. 그럼 오퍼레이터 서버는 그 이제 채용 중서 실행에 대해서 컨펌을 하고 여기 앨리스와 밥에게 IOU에 자신의 또 서명을 해서 각각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 V와 주기적으로 커밋 그 오프체인 메시지, 그러니까 IOU도 그리고 오프체인 메시지, 채용 중서도 오프체인 메시지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앨리스와 밥이 언제든지 오프체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V에서 위트로 해갈 수 있도록 7번 과정과 같은 싱크로나이즈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로커스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B라는 바이모달 레저에 대해서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모달 레저 B는 로컬 그리고 글로벌한 밸런스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B 내에서도 이 오퍼레이터 서버 O를 통해서 수행된 밸런스 정보라거나 거래 정보로 포함하고 있는 BL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V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밸런스의 변화라거나 거래 정보를 BG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BL은 앞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컨트랙트 V에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커밋이 됩니다. 그래야지 클라이언트들이 나중에 V를 통해서 바로 오프체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오프체인으로 주고받은 거래 내용을 위트로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BL은 스마트 컨트랙트 V에 커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밋이 되는 주기 한 번을 이온이라고 여기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이온은 블록 생성 평균 시간 ARI N배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E 같은 경우는 이 이온 E 시점에서의 밸런스 레저 상태를 나타내고 BL, BG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E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으면 위의 정의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G는 오퍼레이터 서버 O가 BL에 대한 내용의 커밋먼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G는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 V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싱크로나이즈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L과 BG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애트리뷰트를 설명하겠습니다. BL에는 A, 그러니까 이 E 시점에서 이온 E 시점에서 참가자 PI의 최초로 할당된 밸런스, 그리고 R은 참가자 PI가 이 시점까지 받은 토탈 그 오프체인 밸런스, S는 뭐 R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자기가 이제 전송한 밸런스, 그리고 T는 R과 S의 오프체인 트랜잭션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BG 그 글로벌 레저, 바이모달 레저입니다. 이거는 D는 참가자 PI에 의해서 락킹된 데포짓 어마운트, 그리고 이거는 그 참가자 PI에 의해서 발생한 위드로. 이두 개의 X는 이제 PI가 자기가 이제 오퍼레이터 서버로부터 받은 커밋 정보가 이상하다 싶을 때 활용된 그 챌린지
챌린지에 대한 업트리피트입니다. 또, 이티피리어드 커미먼트는 오퍼레이터 서버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발생시키는 그 커미먼트에 대한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싱크로나이제이션 트리 스트럭처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온 E가 시작된 시점에 각각의 참가자 PI에 대해서 얼만큼 참가자 PI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트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트리 안에는 각각의 노드가 오프셋, 인포메이션, 얼론먼트 세 개 필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가. 그런데 이 각각의 필드는 그 노드가 리프냐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인터널 노드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리프 노드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얼론먼트 이 필드는 그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BL에 있는 A 이 값을 얼론먼트에 가지고 있게 되고, 물론 이게 이온 E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프셋은 자기 주소보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순차가 순차적 수치적으로 낮은 공개 주소에 모든 그 얼러먼트 값을 더한 거를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안에는 이 PI 참가자 PI의 공개 주소값,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차용 증서, 아까 IOU와 관련돼 있던 그런 오프체인 메시지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노드는 자기의 왼쪽 오른쪽 좌식을 TP, TQ라고 하면은 얼론먼트는 TP의 얼론먼트 값과 TQ의 얼론먼트 값을 합하는 거를 가지고 있고, 오프셋은 TP의 오프셋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는 여기 TP와 TQ의 각각 해시, TP의 해시값, TQ의 해시값을 양쪽으로 가지고 있고, 중간에는 오프셋 Q, TQ의 오프셋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드리려고 했던 업데이트 값은 이렇게 TI, SI, RI, PI, 참가자 PI에 대한 TS 값입니다. 이것도 여기 BL 레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 내용 이 애트리뷰트입니다. 근데 이제 TI는 단순하게 집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은 뭐 이더리움에 사용하는 스탠다드 머크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TI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드는 각각 오프체인 오퍼레이터 서버를 통해서 발생되는 오프체인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나의 각각의 오프체인 트랜잭션은 이온, 샌더, 리시피언, 어마운트 이 네 개의 필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리어디 커미먼트 T의 트리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리프 노드에는 이렇게 어카운트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게 오프셋 얼론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카운트 1이 10코인을 가지고 있고, 어카운트 2가 10코인을 가지고 있고, 어카운트 3는 5코인, 어카운트 4는 5코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는 이 중간에 그 인포메이션 필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드레스, 그리고 업데이트는 T, S, R, 요거는 T의 머클트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참가자 PI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자신들도 실제로 그 매번 이온 E마다 커미먼트가 수행될 때 그 커미먼트 E에는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별로 코인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리프노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PI도 자기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V에서 출금을 해갈 때 자기는 이만큼의 데포지트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을 할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Proof of Exclusive Allotment고 그 Proof는 일반적인 머클 트리와 같이 머클 패스 Proof 타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I 참가자 각각의 참가자 PI가 그 커미먼트에서 자기가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프로프가 만들어지고 이 타우는 일반적인 머클 트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멤버십 프로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프로프란 건 머클 패스 프로프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멤버십 프로프가 일반적인 머클 트리 멤버십 프로프와 다른 점이 한계가 있으면 여기 설명드렸던 오프셋 앨런먼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운드 값을 정하는 수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TN이 그 레프트 차일드일 경우에는 오프셋 왼쪽에 있는 노드의 오프셋이고 TN이 라이트 차일드일 경우에는 오프셋과 얼먼먼트를 더한 값을 바운드 값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노드를 예로 보시면은 여기 0이고 17은 여기 17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카운트 4의 타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타우에는 이 노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노드에 정보가 들어가면은 이두 노드를 이용해서 노드 F를 만들 수 있고 이 노드 F와 노드 E를 이용해서 루트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블록체인 위에 있는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V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V는 오퍼레이터 서버 O와 오퍼레이터 서버 O의 그 레저 BL 그리고 블록체인에 있는 레저 BG 이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V의 역할을 V가 수행하는 작업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commit T periodic commitment 이 작업은 이 오퍼레이터 서버가 커밋먼트를 할 때는 이 루트 노드만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V로 커밋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V는 우선 그 루트 노드 커밋먼트의 루트 노드 T를 저장을 하고 이 Verify라는 동작을 또 요청을 받으면은 클라이언트나 오퍼레이터 서버로부터 멤버십 프로프 타우를 받습니다. 타우를 받게 되면은 이 타우가 생성하는 루트 노드 정보와 이 커밋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루트 노드의 정보가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물론 시점 이는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게 되면 true를 반환하고 검증이 완료됐다고 틀리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요거는 아까 앞전 슬라이드 내용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로부터 deposit을 받아야 됩니다. deposit은 받는 과정은 일반 온체인 트랜잭션을 사용자들이 날리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가자 PI가 거래 T를 스마트 컨트랙트 V로 날리면은 단순하게 데포지 그 참가자에 대한 데포지 정보를 그 트랜지션 T에서 어마운트 정보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출금을 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트랜잭션 T를 스마트 컨트랙터 V로 보내면 V에서는 우선 이 트랜잭션 안에 들어있는 타우 E-1 시점에 대한 멤버십 프로프를 루트 E-1 시점에 제출된 커밋먼트의 루트 노드와 사용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또이 어마운트 얼마나 출금할 건지
그거에 대한 값이 얼런먼트 EI 시점에서 얼런먼트보다 작은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2, 3번 과정이 다 통과가 되면은 위드로우 이온 이 시점의 값을 T amount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캔슬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참가자 P가 오프체인에서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밸런스를 소모를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돈을 빼가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서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위드로우가 또 발생할 때마다 오퍼레이터 서버에게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서버가 이러한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퍼레이터 서버가 위드로우를 캔슬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PI의 타우, 멤버십 프로프 타우, E-1 시점에서 타우, 그리고 업데이트 I나 업데이트 I, 그러니까 업데이트 E나 업데이트 E-1, PI에 의해서 사인이 된이두개 중에 하나를 이제 스마트 컨택트로 보내면은 먼저 멤버십 프로프 타우를 EI-1 시점에 타우를 검증을 하고 업데이트도 서명이 잘 되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 2번, 3번이 맞다면 위드로우 밸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프체인 오퍼레이터 서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퍼레이터 서버에 있는 참가자 노드들과 오프체인 트랜지션을 발생시키고 싶으면 노커스트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드밋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서버에 가입하려는 참가자가 비어있는 업데이트를 날리면은 오퍼레이터 서버는 그 PI가 날린 그 업데이트에 서명을 해서 참가자 PI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 서버 참가자와 각각이 이제 노커스트를 이 PI가 노커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을 설명했을 때 언급했다시피 오퍼레이터 서버가 이온 E-1이 지나면은 Periodic Commitment TE 값을 만듭니다. 물론 TE 안에는 E1 때 발생된 모든 트랜잭션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ET의 루트 노드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이 또 나중에 V로부터 위드로우를 할수 있기 위해서 그 Proof of Exclusive Allotment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 tau. 그래서 그이 1번 과정 위에 설명했던 1번 과정이 지나면은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마찬가지로 각각에게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각각의 그 타우 멤버십 프로프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들은 그 타우를 이용해서 오프체인 밸런스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체인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리버 트랜스퍼가 이제 오퍼레이터 서버의 주된 기능인데 앞에 오버뷰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가자 PI가 PJ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하고 싶어서 업데이트를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해서 서버로 보내고 PJ도 PI가 그런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업데이트를 설명을 해서 여기 오퍼레이터 서버 O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이두 개의 업데이트 내용을 승인을 하고 서명을 해서 각각에게 이두 개의 서명된 내용을 두 개의 서명을 이렇게 다 PI와 PJ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지불 오프체인 상에서 지불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데포짓을 동적으로 PI가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오프체인 상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가자 PI가 스마트 컨트랙트 V로 데포짓을 락킹을 하면은 서버는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다가 E 플러스 1의 그 얼런먼트 밸런스 값을 가지고 있는 A 애트리뷰트에 해당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참가자 PI는 오퍼레이터 서버로부터 받은 타우 값이 확실히 결함이 없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 V로 그 앞에 소개드린 Verify 기능을 이용해서 타우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커스터디얼 시스템이 아닌 논 커스터디얼 블록체인의 세컨드 레이어 페이먼트 허브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페이먼트 허브에서는 페이먼트 채널을 각각의 노드들이 연결할 필요 없이 그 페이먼트 허브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은 모든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거래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